안녕하세요. 캡슐단 실무자입니다. 직장 다니면은 크리에이티브한 기획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크리에이티브한 기획을 좀 해보라는 이야기를 정말 너무 많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라는 거는 결국 정량적인 숫자거든요. 근데 이 정량적인 숫자를 베이스로 크리에이티브한 기획이라는 거를 냈을 때 수긍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기획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정량적인 목표,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획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건 바로 숫자입니다. 모든 기획 업무는 정량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요.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숫자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이거는 디자인도 어느 정도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기획이라는 전체 업무를 가지고 통틀어서 오늘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이어져야 될까요? 바로 돈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회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투자 혹은 내 기획에 대한 투자 역시 진행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정말 100% 오픈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해도 기업의 브랜딩 혹은 수익과 같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정량적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서면은 그 기획안은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는, 별로 쓰잘데기 없는, 그러니까 기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기획안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이런 참신한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계 1%의 뭐 부자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뭐 이런 분들이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지금 당장 돈이 안 되지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뭐 그런 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분들과는 다르죠.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아이디어, 기획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획을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숫자, 돈이라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를 좀 연결해서 해보면 기업은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조직이고 기업 자체가 돈을 목표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업에서 얘기하는 크리에이티브함 역시 돈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업이 이야기하는 크리에이티브함 역시 숫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계절 상품을 이제 기획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기획은 소비자 분석, 시장 조사, 경쟁사, 뭐 판매량 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수집을 해놓고 그걸 베이스로 상품 기획의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숫자들은 기획단에서 필요한 내 기획이 돈이 된다는 근거 자료로 쓰입니다. 결국 이 근거 자료 역시 숫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랑 목적이랑 좀 분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어떤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기억이 좀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부분을 보더라도 결국 목표는 숫자, 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획과 아이디어를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해요. 치, 이거 두 개가 동의 어인양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앞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과정들, 중요한 단계들은 전부 다 빼먹고 이제 2단계부터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2단계는 뭘 의미를 하냐 하면은 뭐 상품 디자인, 웹 디자인, 뭐 기능 이러한 정량적인 숫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약간 추상적이면서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은 정량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2단계에 들어가는데 사실 1단계가 없는 2단계는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숫자가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획을 똑바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숫자 위에서 해야 되고 그게 진짜 기획의 베이스와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획 업무는 창의력을 요구한다기보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베이스로 업무를 봐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좀 잊으신 것 같아서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할 말은 끝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캡슐 프로젝트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